안녕하세요. 소설가 임요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소설을 낭독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대한민국 최명희 작가가 1980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17년 동안 쓴 대하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었을 소설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소설은 두 번, 세 번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순우리말 단어가 담겨있는 작품으로서 국문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때 삼면 매한마을의 가문을 지키려는 유서 깊은 양반가의 종부 3대와 빈민촌 검은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최명희 작가는 1998년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혼심을 다하였을지 우리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사초롱.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거기다가 대숲에서는 제법 바람 소리까지 일었다. 하기야 대숲에서 바람 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 굳이 날씨 때문이랄 수는 없었다. 청명하고 볕발이 고른 날에도 대숲에서는 늘 그렇게 소소한 바람이 술렁이었다. 그것은 사르락 사르락 댓잎을 갈며 들릴 듯 말 듯 사운거리다가도 쏘아 한쪽으로 몰리면서 물소리를 내기도 하고 잔잔해졌는가 하면 푸른 잎에 날을 세워 우 누구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래서 울타리 삼아 뒤안에 우거져 있는 대밭이나 고사채 저절로 커오르는 신우대 그리고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왕댓잎의 대바람 소리는 그저 언제나 물결처럼 이 대시를 적시고 있었다. 근년에는 이상하게 대가 시름거리며 마르기도 하고 예전처럼 축순도 많이 나지 않아 노인들 말로는 대숲이 허성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늘을 가리며 무성한 대나무들은 쉬운 자의 키로 기상을 굽히지 않은 채 저희들끼리 바람을 일구는 것이었다. 전에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는 속이 비어서 제 속에 바람을 지니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대숲에는 바람이 차기 마련이라고 말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날씨마저 구름이 잡혀있는 데다가 잔바람이라도 이는 날에는 으레 물결 쏠리는 소리를 쏴내면서 후두둑 비 쏟아지는 신흉을 대숲이 먼저 하는 것이었다. 대실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대숲에서 일고 있는 바람에 귀가 젖어 그 소리만으로도 날씨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몸짓까지라도 얼마든지 눈치챌 수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도 그 대바람 소리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마을에 큰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미 대소가의 안팎에서는 이른 아침에 채비를 하여 원뜸으로 올라가고 호재와 머슴들도 집을 비웠다. 어른들이 그러니 아이들까지도 덩달아 고사츠를 뛰어다니며 신이 나서 연방 무어라고 제재거렸다. 그리고 가까운 촌수의 동서숙질의 부인들은 아예 며칠 전부터 올라가 있기도 하였다. 그런 마을의 동쪽 설해봉과 칼바위 쪽에 두툼하게 엉켜있는 회색의 구름은
그러나 중천에 이르러는 엷은 안개처럼 희부옇게 풀려 둥근의 모양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구름에 가려진 햇발이라 온기가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이만한 날씨라면 큰일 치르기에 그다지 애석한 것은 아니었다. 벌써 마당에는 넓은 차이를 치고 그 아래 멍석을 깔아두었으며 멍석 위에 펼 화문석까지도 깨끗한 행주지를 몇 번이나 하여 대청마루에 내다 놓았다. 그리고 교배상을 챙긴다. 이 집의 안팎은 지금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며칠째라고 하지만 그것은 꼬박 밤을 새우면서 방방에 불을 밝히고 장명등이 꺼지지 않은 날수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실상 분주하여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혼이 나자는 말이 오간 의혼이 있고 청운서가 오가면서부터였다. 그러다가 지난 초여름 살구가 막 신맛을 올리며 단단하게 여물고 있을 때 도경을 넘어 북도의 남원군 매안에서 사람이 당도하였다. 그는 신랑 될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온 것이다. 주인 허담과 부인 연일정 씨는 대청에 돗자리를 깔고 정갈한 상을 앞에 하여 정중하게 사주 단자를 받았다. 상위에 놓인 사주보는 내 귀퉁이에 금전지를 달고 간지에 금봉이라 쓰인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 다홍의 비단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안쪽은 빛깔 고운 남색인데 거기 흰 봉투가 들어있고 봉투는 봉암 대신 길고 가느다란 쌀이까지를 젓가락처럼 모두어 물리고 있었다. 쌀이까지는 본래 어른의 새끼 손가락보다 조금 가늘지만 상서로이 날렵하게 벗은 것을 반으로 쪼개 봉투 앞뒷면으로 나누어 봉투를 물게 한 것이다. 봉투보다 길어서 뚜껑 위아래 양쪽으로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씩하게 솟아 나와 있는 쌀이까지 머리에는 청실 홍실의 둥근 타래실이 얌전하게 묶였는데 그것은 휘황하고 요려하게 굽이쳐 나뭇가지 앞면을 타고 내려오다가 꽁지를 휘 감으며 뒷면 위쪽으로 올라가 서로 합해졌다. 쿵시미는 안째 사랑채의 대돌에 놓인 신발들을 가지런히 안으라고 조그만 몸을 더 조그맣게 구부리고 손을 재빠르게 놀리면서 정지 뒷문으로 가서 어미에게 적조각 얻어먹을 생각에 바빴다. 쿵시 어미는 부엌 뒷문간 곁의 뒤안에서 굵은 돌 세 개를 솔밭처럼 괴어놓고 가마솥 뚜껑을 거꾸로 얹어 연방 기름을 둘러가며 한 손으로는 이마에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소매자락으로 씻어 올리면서 전유월을 지지고 있었다. 솜씨가 좋은 서저울레는 생도라지를 소금물에 살짝 삶아 건지며 맛을 본다. 그리고 간간한 도라지를 옹베기의 찬물에 우려내는 동안 후춧가루, 소금, 깨소금, 파 마늘을 언뜻언뜻 챙긴 뒤에 다시 도라지를 건져내더니 순식간에 옥파같이 곱게 갈라놓는다. 얼마나 좋을까이 연지곤지에다. 옆에서 턱시루번을 뜯어내고 있던 전봉이 내가 혼잣말처럼 탄식하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신랑이 애리단디 신방이 멋인지나 알란가? 뒤안의 콩시머미가 어느 결에 듣고 말꼬리를 치켜 세우며 참견을 하는데 히히히 하고 웃음을 깨문다. 저리가! 아이고, 웬 수녀를 것! 웃음 끝에 곁에 다가선 콩시미를 보더니 전요 한쪽을 찢어주며 손짓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나머지 쪽을 자기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전요어를 뒤집는다. 콩시미는 적조각을 공중으로 치켜들어 혓바닥을 내민다. 치지직 치직. 참모 서저울레도 번철에 도라지와 쇠고기와 가진 양념을 넣고 참기름을 두르면서 간장, 후추, 깨소금, 파, 마늘이 서로 섞이며 익어가는 냄새에 양미간을 모은다. 그러는 사이에도 마당에서는 웃음소리와 부산하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어느새 전봉이가 부엌 문간에서 기웃 안을 들여다보며 제 어미 눈치를 살핀다. 어미는 얼른 시룻번을 한 줌 집어주면서 쥐어박는 신용을 한다.
그러나 무리마다 고운 물을 얹힌 무지개떡이며 김이 천장을 가리는 붉은 시루떡, 그리고 떡가루 사이에 팥고물, 콩, 녹두, 계피가루, 서기, 밤 잣들이 곁들여 있는 가진 시루떡을 네모 반듯하게 썰어 상에 쓸 것을 챙기고는 부스러진 귀퉁이를 따로 모아 삼배의 보자기에 싸둘 생각을 전봉인에는 한다. 어깨뼈는 빠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많은 음식을 보고 만들고 눈치껏 먹으며 새끼들한테 먹일 수도 있으니 어쨌든 잔치는 자주 있었으면도 싶었다. 물론 상객과 신랑이 받는 큰 상에 쓸 음식과 함진압이나 수행한 사람들이 먹을 상에 쓸 음식들은 감히 아랫사람들이 손대지 못했다. 결코 더운 날씨가 아니건만 부엌에 들어찬 사람들의 훈김과 아궁이마다 타고 있는 장작불의 후끈후끈한 화기, 그리고 입도 벙긋할 틈 없이 정신을 못 차리게 분주한 음식 준비 때문에 아낙들은 저마다 땀을 흘리는 것이었다. 초리청은 어쩝디요? 전봉이네가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마당으로 가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홀레의 의식의 순서를 적은 홀기를 두 손으로 받들어 정중하게 펼쳐들고 예를 진행하는 허근의 목소리는 막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허근은 신부의 종조부이다.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하라는 말이 꼬리를 끌며 마당에 울리자 신부의 양쪽에 서 있던 수모가 신부를 부축한다. 신부는 팔을 높이 올려 한삼으로 얼굴을 가리운다. 다홍 비단 바탕에 굽이치는 물결이 논일고 바위가 우뚝하며 그 바위 틈에서 갸웃 고개를 내민 불로초, 그리고 그 위를 어미 봉과 새끼 봉들이 아우러져 나는데 연꽃 모란꽃이 혹은 수줍게 혹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는 신부의 화롯은 그 소매뿌리가 청홍 황으로 끝동이 달려 있어서 보는 이를 휘황하게 하였다. 하이쿠, 시상에 어쩌면 저렇고롬. 초래층을 에워싼 사람들의 뒤쪽에서 누군가 참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다. 신부는 다홍 치마를 동산처럼 부풀리며 재배를 하고 일어선다. 한삼에 가리워졌던 얼굴이 드러나자 흰 이마의 한가운데 곤지에 선명한 붉은빛이 매화잠의 푸른 청옥 잠도와 그 빛깔이 부딪히면서 그네의 얼굴을 차갑고 단단하게 비춰주었다. 거기다 고개를 약간 숙인 듯하였으나 사실은 아래턱만을 목 안쪽으로 당긴 채 지그시 눈을 내리감은 그네의 모습에서는 18살 새 신부의 수줍음과 다감한 풋내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위엄이 번져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네의 골격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버지 허담의 큰 키와도 거의 비슷할 만큼 솟은 키에 허리를 고추 세우고 어깨를 높이 펴고 있는 자세는 옷의 찬란한 화롯과 화관으로 하여 더욱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아직 학상이단가? 어느 틈에 서저울레가 전봉인의 곁에 바싹 다가가서 숨소리 섞인 귓속말로 소근거린다. 아직이 뭣이요? 인자사 15살이랑만 앞으로도 창창 오지 뭐. 워메, 신랑 이쁜 거. 하이구, 신랑 좀 보소. 또 꽃잎맹이네. 사모를 쓰고 자색 달령을 입은 신랑은 소년이었다. 몸가짐은 의젓하였지만 자그마한 체구였고 얼굴빛은 발그레 분홍물이 돌아 귀 밑에서 볼을 타고 턱을 돌아 목으로 흘러내리는 여린 선에 보송보송 복숭아 털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는 시키는 대로 나부시 꿇어앉으며 신부에게 일배를 한다. 마당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와 덕담, 귓속말들, 옷자락에 흥건히 베어들 만큼 질탕한 갖가지의 음식 냄새와 청홍 오색의 휘황함에 짓눌리기라도 한 것일까? 나이 어린 신랑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신랑은 애들맹이고 신부는 큰마님 같은 애. 큰매 말이시. 꼰지발을 딛고 넘겨다보던 두 안악이 소근거린다. 신랑 상에는 밤이 괴어져 있고 신부 상에는 대추가 소복하다.
쭉 마셔야제잉. 웜에 추리청에서 취해번지면 어쩔라고. 허허, 장깍쟁이 같은 저것 좋게 마셨다고 취한단가? 신부 측에서 휜 사기잔에 술을 부어 신랑 편으로 보내면 신랑은 그를 받들어 땅에 조금 지운 다음 한 모금 마시고 신부 측으로 보낸다. 신부는 신랑이 보내온 이 술을 다 마셔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신랑 측이 신부한테 술잔을 보내고 신부는 아까 신랑이 하던 순서대로 행하는 의례이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모두 술잔을 입에 대는 신용만 할 뿐 마시지는 않았다. 모처럼 호강을 하느라고 붉은 보에 쌓인 채 고개만을 내민 암탉과 푸른 보에 쌓인 장딱은 답답하여 날개를 퍼득거리며 두 눈을 때룩때룩 굴린다. 장딱에 늘어진 벼슬이 흔들린다. 이제 출애청의 흥겨움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다. 태반은 신랑의 손에서 표주박을 받아 상위에 놓는다. 신부의 차례에 이르자 사람들은 저절로 흥이 나서 고개를 빼밀고 곤지발을 딛는다. 어디 어디 나 좀 보더라고. 밀지 마러 자빠지겠네. 시 참말로 시끄러 죽겠네. 쥐딩이 좁게 오므리고 있더라고. 신부는 눈을 내리감은 채 수모가 기울여주는 표주박의 술을 한 방울씩 마신다. 그러나 그것은 신용만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말로 신부가 한 방울씩 술을 마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흥겹다. 이윽고 수모는 잔을 떼어낸다. 왁자지껄. 사람들은 한꺼번에 참았던 소리를 떠뜨렸다.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와그르르 웃는 소리가 뒤쪽에서 일었다. 일을 마쳤으니 상을 거두시오. 허근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린다. 그 소리에 신부의 어머니 정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한시름 놓이고 마음이 가벼워져야 할 터인데 웬일로 그렇게 힘이 빠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신랑과 신부가 각기 대반과 한임의 부축을 받으며 초례청을 떠나자 마당은 바야흐로 이제부터 흐드러진 잔치에 들어갈 모양이었다. 상객 이기채의 일행과 허담의 대소가는 사랑에 들었다. 그리고 부인들은 안채로 모였다. 그러는 중에도 손님들이 끊임없이 중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고 집안 사람들은 다리 사이에서 바람 소리를 내며 종종 걸음을 친다. 하객들은 마당에 차일 아래 넘쳐났다. 하이쿠, 누구는 좋겠다. 전봉인에는 신방 쪽을 향하여 탄식처럼 말을 뱉어낸다. 그런디 맛이 초리청에서 고로코롬 청실 홍실이 엉켜 불어서 괜찮을까 몰라. 뭐 벨 일이사 있겄는가잉? 무던한 생각이제. 콩시민애가 말을 맞받는다. 이제 해는 하늘의 중어리를 지나 서쪽으로 비스듬히 발을 옮기고 있었다. 그러더니 한순간에 기우뚱 해가 기울어 날이 저물고 만다. 밤이 깊을 대로 깊었다. 그러나 방 안에 두 사람은 아직도 말이 없다. 오직 밀촛불만이 촛대 앞에 놓인 작은 술상과 그 술상 위의 흰 술병, 술잔, 그리고 밤 대추 등을 비추면서 신부의 등 뒤로 펼쳐진 백수 백복 병풍에 그네의 그림자를 드리워주고 있다. 신랑 강모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림처럼 앉아있기만 한다. 얼마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일까? 크다. 강모는 다만 아까부터 까닭을 알 수 없는 심정에 짓눌려 몇 번이고 이 말을 삼키는 것이었다. 눈이 부시게 찬연한 옷에 구슬로 덮인 화관이며 다홍의 화롯, 그 화롯에 수놓여진 길상의 문양들이 커다란 소매의 푸르고 붉고 노란 색동과 더불어 오직 마음을 어지럽게 할 뿐 곱다든지 어여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아까 이 신방에 들었을 때 불빛 아래 앉아있는 그네를 본 순간 그 눈부시게 현란하여 울긋불긋 빛나는 색깔들이 덜컥하는 소리를 내며 가슴에 부딪혀 왔었다. 겁이 났다. 그 섬뜩함에 찬 기운이 몸의 낮은 곳으로 스며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찌할꼬 싶은 심정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이다. 심방에 들거든 조금도 서두르지 말아라. 겁을 내서도 안 되지. 몸을 마음에 맡기면 그저 자연스러운 이치와 음양의 흐름이 있으니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게다. 남원의 매안에서 행장을 차리고 상객이 되어 대실로 길을 떠나며 부친 이기체는 혼행하는 강모에게 그렇게 일렀다. 강모는 지금 그 말을 상기해 본다. 음양의 흐름이 있으니 저절로. 그는 다시 한번 가슴이 막힌다. 신방의 촛불은 꼭 손가락으로 꺼야 한다. 입김으로 불어 끄면 복 달아나. 알았지? 길 떠날 채비를 마치고 안방에 인사를 들어갔을 때 할머니 청한 부인은 장가 들러가는 손자 강모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감기 어린 목소리로 당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촛불은 꺼지지 않은 채 가끔씩 탁 소리를 내며 튀어올라 흔들면서 타고 있다. 촛농이 한쪽으로 기울어 흘러내린다. 신랑이 그러고 있으니 신부는 더욱더 굳은 침묵으로 입을 무겁게 담은 채 눈을 지그시 내리뜨고 무슨 갑옷에 쌓인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 참, 이 마을엔 대가 많더구만요. 드디어 강모는 입을 떼었다. 깊은 강물 한가운데 가라앉은 것 같은 침묵의 물살에 그대로 떠내려가 버릴 듯한 위태로움을 무슨 말로든지 깨야만 할 것 같아서였다. 그는 아까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서 검푸르게 울창한 대나무 숲을 보았었다. 마치 그 숲은 몸을 솟구치며 함성을 지르는 것 같았었다. 그때 그는 왜 이 마을의 이름이 대실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신부는 대답이 없다. 물론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의 말에 얼른 대답을 할 리가 없다. 그것을 알면서도 신부가 무슨 말을 좀 해주었으면 싶었다. 강모는 그네가 태산 같기만 하다. 옛 노래에 이런 게 있는데요. 내 언뜻 생각이 나니 들려드리리다.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으리라. 살대 가고 젖대 울고 그리 나니 붓대로다. 어이타 가고 울고 그리는 대를 심어 무삼하리오. 그러다가 강모는 순간 아차 싶었다. 아무래도 첫날 밤의 덕담으로는 걸맞지 않은 실책을 저지른 것 같았다. 피리소리 구슬픈 것은 가을밤이 아니어도 가슴에 이고 살 때 화살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은 비호보다 빨라서 살대같이 떠난 님 젖대로 흐느끼며 부르다가 기어이 어쩌지 못하고 붙대들어 그리운 정 적어가는 그 누구의 심경을 어찌하여 이 밤의 첫마디로 읊고 있는가. 당황하여 얼른 말끝을 거두어들이는 그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제 너는 한 여자의 주인이 되었으니 부디 어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풍모를 잊지 말고 말씨부터도 점잖게 대하여라. 명심해라. 하던 어머니 율촌댁의 모습이 눈앞에 보인다. 아버지 이기체와 엇비슷한 모습으로 채수도 작고 단단하면서 소심한 얼굴이다. 그러나 그 용색은 단정하다. 그리고 바로 뒤미쳐 강시리의 돌아서려다 말고 고개를 갸웃하며 이쪽을 보고 있는 뒷모습이 보인다. 배칠 듯 말 듯 분홍이 도는 귀를 스치며 등 뒤로 따내린 검은 머리끝에는 제비뿌리 댕기가 나붓이 물려있다. 붉은 댕기가 바람도 없는데 팔랑 나붓기는 것 같다. 수줍은 귀 밑의 목 언저리에는 부드러운 며도라기의 머리털이 비단 신랏처럼 그대로 보인다. 그 신랏 같은 머리털은 햇빛 오라기인가? 둥글고 이쁜 어깨가 손에 잡힐 듯하다. 강모는 터지려는 한숨을 눌렀다. 그리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가슴이 크게 내려앉고 말았다. 신부의 뒤편 병풍에 드리워진 시커먼 그림자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커다랗고 무서웠다. 장식이 현란한 화관의 큰 비녀를 감아내린 앞댕기 같은 것이 기괴한 모양으로 비죽비죽 솟아나고 부풀어 보이고 하여 화롯을 입은 둥실한 몸체와 더불어 엄청나게 커다란 그림자가 촛불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었다.
촛불이 흔들리자 그림자는 순식간에 천장으로 오른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강물을 덮어 누르려고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림자는 어둡고 크고 기세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올가미처럼 강물의 목을 조이며 강물을 그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려 하는 것만 같았다. 그만 잡시다. 강물은 얼결에 무엇인가를 털어내는 듯한 소리로 말을 토했다. 신방에 들거든 우선 작은 주안상에 들어올게다. 신부가 술을 따를 것이니 마시도록 해라. 신부 가슴을 먼저 만지면 유종을 앓게 되니 삼가야 한다. 그러니 화관을 먼저 조심해서 벗기고 머리 뒤에 큰 댕기, 비녀의 앞댕기를 풀어내려라. 그러고 나서는 화로수의 대대를 끌어주고 저고리는 옷걸음만 풀어주면 된다. 신부가 몹시 부끄러워할 것인즉 놀라게 하지는 말아라. 버선도 겉버선만 조금 잡아당겨주면 되느니. 강모는 부친의 당부를 떠올리며 신부 머리 위에 얹힌 화관을 벗기려 하자 신부가 고개를 떨어뜨린다. 신부의 큰 댕기는 참으로 장엄하도록 찬란하였다. 뒷등을 덮으며 방바닥까지 기다랗게 늘어뜨려진 검자줏빛 비단 댕기에는 색색을 맞춘 비단실로 꽃송이 모양을 엮어 꾸미고 있고 자잘한 칠복꽃이 한바탕 화려하게 가장자리를 장식하였는데 서궁황과 옥판, 밀화 그리고 금패의 매미 다섯 마리가 앙증스럽게도 두 갈래진 단계의 가운데를 맞물고 있었다. 강모는 큰 댕기까지만을 풀어내리고는 손을 멈춘다. 그리고 신부를 그대로 두고 두 손을 올려 자기의 사모를 벗었다. 그것을 방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린다. 강모는 촛불을 내려다본다. 밀초의 투명한 미색 불꽃은 언저리에 푸른 소스를 품으며 작은 새 혓바닥처럼 날렵하게 빛을 내밀고 있다. 두 손가락으로 그 빛을 누르자 이내 힘없이 촛불은 꺼지고 말았다. 어둠이 순식간에 방안을 점령해버린다. 강모는 달령의 띠를 따가락 벗기고는 겉옷을 벗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자리에 눕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고 조용해진다. 금침에서의 자리도 부친은 일러주었건만 도무지 번거로울 뿐 생각도 나지 않고 영념이 되지도 않는다. 아무려면 어떠랴? 오늘 하루 지난 일이 꿈만 같다. 이상도 하지? 아까 대실의 동구 앞을 지날 때도 큰 대문에 들어설 때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보다는 큰 대문 앞에 당도하여 나이 어린 팔머리의 영접을 받으면서는 오히려 알 수 없는 설렘에 가슴이 후끈하며 쿵쿵 뛰기까지 하였지 않은가. 그런데 모를 일이었다. 효원이는 좋겄다. 이제 시집 가거든. 시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신랑한테 귀염 받고 좋은 자식 낳고 부디 잘 살거라. 무지기 위에 다홍 치마를 입히며 숨어인 당숙모는 발언 축소하는 사람처럼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며 말했다. 대소가에서 가장 복 많은 부인이라고 구전일 안 보고 살아온 데다가 첫 아들을 낳고 오복 두루 갖춘 사람이 신부 시중을 들어야 한다 하여 당숙모가 숨어 노릇을 한 것이다. 같은 속치마지만 대슘 치마로는 덧단까지 된 하단을 벙벙이 퍼지게 하여 커다란 둥그러미를 만들고 무지기로는 허리를 층층이 살려서 빳빳하게 힘을 준 다음 드디어 다홍 치마를 겹쳐 입으니 그야말로 덩실한 그 차림 하나만으로도 온 방안이 풍성하게 차오르면서 정말 옛말대로 서도 앉은 것 같고 앉아도 선 것 같이 보였다. 아래 옷을 치장하는 것에 비하여 윗도리는 오히려 허술했다. 살빛 같은 연분홍으로 물들인 명주 속저고리 하나를 입고는 그 위에 바로 초록 삼회장 저고리를 입었다. 나비처럼 가벼운 저고리였다. 효원은 수모가 시키는 대로 팔을 날개처럼 커다랗게 벌리고 서서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어깨를 들어올려 펴기도 했다. 도대체 가슴을 묶어내는 말기와 띠는 몇 겁이나 된단 말인가. 금방 질식이라도 할 것 같았다. 이제 조금만 참어라.
신랑이 시원하게 풀어줄 게다. 그 손이 약손이지. 놈의 손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네는 혼자 앉아있는 힘을 다하여 허리를 버티면서 무너질 것만 같은 몸을 견디고 있는 것이었다. 가슴에서 쥐가 나는 것 같았다. 한쪽이 저르르 저르기 시작하더니 그만 감각이 없어지는데 주먹을 쥔 손이 힘없이 풀려버린다. 손가락 끝머리가 차게 식으며 저희끼리 선뜻하게 부딪힌다. 효원은 그럴수록 숨을 가슴 위쪽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목에 힘을 모으고 턱을 안쪽으로 당겨 붙였다. 온몸의 감각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몸의 마디마디를 쥐고 있는 띠들이 터져 나갈 것만 같다. 그렇지만 효원은 꼼짝도 하지 않고 기어이 견뎌내고 있다. 그대로 앉아서 죽어버리기라도 할 태세다. 그네는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내 이 자리에서 칵 고꾸러져 죽으리라. 네가 나를 어찌 보고. 이미 새벽을 맞이하는 대숲의 바람소리가 술렁이며 어둠을 털어내고 있는데도 효원은 그러고 앉아있었다. 그네는 어금니를 지그시 맞물면서 눈을 감는다. 입술이 활처럼 휘인다. 대숲에서 일고 있는 새파란 바람소리가 가슴에 성성하다. 대나무 잎사귀들이 칼날같이 일어선다. 벌써 장지문의 창호지에는 휘부연 새벽빛이 밀려오고 있었다.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효원은 무엇을 결심한 듯이 허리를 젖힌다. 그리고 한삼을 걷어올린 손을 뒤로 돌려 화로쇠에 대대를 풀었다. 툭 소리가 나며 대대가 스스로 미끄러진다. 차근차근 겉옷부터 벗는 그네의 손은 침착하다. 벗은 옷은 한 가지씩 가지런히 개켜서 운목의 병풍 앞에 포개놓은 뒤 버선을 벗는다. 그것은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겉버선이나 속버선이나 기름종이를 발 뒤꿈치에 대고 수모가 있는 힘을 다하여 신겨 놓은 것이라 처음 신었을 때는 일어설 수조차도 없었다. 칼날을 밟은 것 같은 아픔 때문이었다. 방에 뇌 귀퉁이를 엉금엉금 걸어보며 뒤뚱할 때 첫날 밤에 신부 버선 벗기다가 뒤로 나가 떨어져서 병풍을 풍 뚫고 그대로 나가 떨어져 머리방아 찌은 신랑 이 얘기 생각나오? 하고 당숙모가 웃음을 깨물며 말하자 한 부인이 손을 저으며 막는다. 그게 얼마나 귀한 병풍인데 그만 구멍이 나서. 손을 젓는 부인이 얼굴을 붉히면서 웃음을 떠뜨리는 양이 본인의 이야기인 모양이었다. 병풍만 뚫고 말았던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고? 모여 앉은 부인들은 짓궂은 말꼬리를 이어가면서 웃었다. 효원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며 드디어 버선을 벗어냈다. 콧등에 땀이 돋아나고 힘이 빠졌다. 갑자기 속박에서 풀린 발이 얼얼했다. 두 손으로 발을 감싸며 주무른 뒤 그네는 다시 새 버선을 챙긴다. 초록 저고리와 붉은 치마로 갈아입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큰 비녀를 뽑더니 머리를 풀어내린다. 숱이 많고 칠흑 같은 머리채다. 그네는 잠시 그러고 앉아만 있다. 네가 나를 어찌 알고? 그 생각이 다시 한번 가슴 속에서 부뚜질하며 치밀어 오른다. 숨을 가라앉히려고 경대를 앞으로 당겨 뚜껑을 연다. 아직 거울을 보기에는 이른 시각인가? 방 안은 어느덧 희끄무레하건만 거울은 컴컴하다. 경대 서랍에서 비치개를 꺼내 가리마를 타보려고 하였으나 손이 떨릴 뿐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네는 비치개를 힘없이 떨어뜨리며 등 뒤에 신랑을 돌아본다. 그네는 아직도 잠들어 있는 신랑을 바라본 순간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마음의 밑바닥이 흙더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펑 뚫리면서 그 한가운데로 음습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도 역력히 느껴진다. 뚫린 자리는 동굴처럼 어둡고 깊었다. 아, 저런 것을 믿고. 효원이 본 것은 신랑의 민숙머리였다.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 드러난 그의 머리통은 어린아이와 다름없이 동그랗고 작은데 검어야 할 부분이 허옇다. 푸른 기운마저 돈다.
깎아머리였던 것이다. 그 민숭한 모습이 효원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이고 까닭없이 절망스러웠다. 손바닥에 서늘한 땀이 배어난다. 이제야 막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간 지 한두 해 되었으니 의당 머리를 깎았으련만, 그리고 그런 머리를 처음 본 것도 아니었건만 효원은 가슴을 진정하기가 어려웠다. 비릿한 역겨움이 목을 밀어올린다. 강모는 고개를 돌려놓으며 두 팔을 무겁게 들어올린다. 무엇을 잡으려는 신용을 한다. 효원이 의아하여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손은 허공에 잠시 떠있다가 힘없이 떨어진다. 무슨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었다. 강모는 어느덧 매안의 아랫목 밭둑머리에 서 있었다. 아른아른한 아지랑이가 향불 연기처럼 오르는 마을의 뒤쪽으로 표슬봉과 노적봉, 선녀봉들이 물결을 이루며 마을을 병풍같이 두르고 있다. 그 봉우리들의 소나무 빛깔이 신맛이 돌게 푸르다. 그리고 노적봉 아래 다소곳이 다정하게 엎드린 초가의 지붕 위로 햇살이 빗질하듯 내리고 있었다. 햇살은 너무나 고요하여 숨이 질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강모는 홀로 아지랑이와 햇살 속에 서서 이상하게 숨이 막히고 고적했다. 햇살에 짓눌린 핏줄이 석류 벌어지듯 쩍 소리를 낸다. 강실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밭둑머리 저쪽에서 연분홍 빛깔이 팔랑 나부끼는 것이 보였다. 강모는 그게 강실이인 것을 금방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의 마음이 잦아들게 간절하여 연분홍 옷자락을 불러냈는지 아니면 그네의 모습이 거기 먼저 보여 그가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강실이는 오륙골 작은 집 살인문간에 검은 살구나무 등치에 반쯤 가리어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다. 강실아! 그러나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부를 수가 없으니 마음은 더 간절해져서 헛발을 딛는다. 아무리 발을 떼어도 제자리였다. 이리 와, 강실아! 여전히 햇살은 두꺼운 장벽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강실이의 연분홍 옷자락은 그만한 자리에서 보일 듯 말 듯 나부끼고만 있다. 나 좀 보아! 어쩌면 그것은 강실이가 아닐는지도 몰랐다. 햇살이 아지랑이 일렁거리면서 강실이를 애워싸고 있다. 마치 그네도 아지랑이가 되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연분홍 치마와 연두 저고리의 애달픈 빛깔이 흔들린다. 햇살은 강실이의 검은 머리단에 푸르게 미끄러진다. 그 머리 위에는 눈부신 자운형 화관이 씌워져 있었다. 그것은 초래청의 신부가 쓰고 있던 오색 찬란한 화관과 뒤범벅이 되어 강모의 가슴팍으로 쏟아진다. 햇살이 무서운 속도로 쏟아지며 무너진다. 강실아! 강모는 가슴을 오그린다. 톱날에 베인 자리에서 피가 빠지시 배어난다. 그러나 그 아픔은 어깨 축지에서 오는 것이었다. 누군가 강모의 어깨를 장작으로 후려쳤다. 한 번만이 아니라 정신없이 내리치는 그 매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무사람이 한꺼번에 때리는 몰매였다. 강모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덕석에 말어라. 쉬어 갈라진 그 목소리는 오륙골 숙부의 것이 분명하다. 이놈, 이 일륜 도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천하의 못된 놈, 짐승 같은 놈, 가문에 먹칠을 하고 상피 붙은 네 놈이 그래 사람이란 말이냐? 사람의 가죽을 쓰고 네가 이놈, 감이 어디서? 햇살처럼 몰매가 쏟아진다. 비명도 없이 강모는 매를 맞는다. 돌팔매가 날아온다. 찢어지고 깨진 강모의 피투성이가 된 몸을 누가 뒤에서 순식간에 덕석으로 덮으며 두루루 말아버린다. 강모는 숨이 막혀 두 손으로 덕석을 밀어내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꿈에서 깬 그는 비로소 긴 숨을 내뿜었다. 식은 땀이 축축하게 배어났다. 강모는 문득 꿈에 자기를 숨막히게 감았던 것은 덕석이 아니라 어쩌면 강실이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햇무리가 아니었던가 싶어진다.
깨어난 지금도 그 해무리는 온몸을 에워싸고 동여매면서 드디어는 무가지까지 감아 올리며 숨을 조이는 것 같기만 하다. 큰 사랑의 노마루 아래 토방에서 안서방은 사기 그릇 조각을 빻고 있다. 그는 이빨 빠진 대접과 접시 몇 개를 가져다 놓고 하나씩 깨트린 뒤에 오목한 도락에다 절구질을 한다. 안서방의 손끝에서 뭉글게 가루가 되고 있는 사기 조각들이 겨울 햇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인다. 마르구테에 걸터앉은 강모는 연자세에 감긴 명주실을 만지작거리며 안서방이 하는 일을 내려다본다. 프레풀은 끓여놨어? 미노브레를 끓여 만든 아교가 다 되었는가 묻는 말이다. 하먼요. 그의 손등에서도 은빛 가루가 반짝거린다. 손등만이 아니라 토방 주변에는 여기저기서 생선 비늘처럼 햇빛이 조각난 채 빛나고 있다. 안서방은 강모의 혼행 때 청사 등록을 잡았던 하인이다. 그러나 말이 하인이지 그는 강모의 조모 청암 부인이 신행 올 때 청암의 친정에서부터 교전비와 함께 데리고 온 사람이라 그만치 이 집과는 숙연이 깊다 할 처지였다. 그러니 하인이라기보다는 집사라는 편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겠다. 그의 나이는 60 중반을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강모는 안서방의 구부린 뒷등에 엎여서 시오리 바깥의 보통학교를 마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등은 충직하였다. 꽃잎같이 가벼운 어린 도련님을 업고 학교로 가자면 매네골 학동 오십리까지 밤두네 고을 지나 모사정 지나 고개 하나를 넘고 고개 아래 물을 건너야 했다. 그 고개는 마을 뒤쪽에 검푸른 봉우리를 하늘로 들고 있는 팔봉산의 맥이 멀리 흘러내린 한자락으로 예전부터 늦바우 고개라고도 하고 늦바우제라고도 불렀다. 지리산의 장엄하고도 웅장한 자태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비롯하여 매한 마을의 사방은 겹친 산세에 에워싸여 앞쪽으로 트인 들판만 아니라면 골짜기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제 넘어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솔숲에서 나와보면 안서방은 늦바우 위에 올라앉아서 들판을 묵묵히 내려다보며 곰방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늦바우는 평평하고 넓은 안방 같은 바위였다. 장정 서너 쓴 너끈이 앉을 수 있는 넓이였고 걸터앉기에도 알맞은 높직한 이 바위는 매안에서 남원으로 가는 장길에서 크나큰 위안거리가 되어주었다. 마을 앞쪽으로 들판을 가로질러 기차가 석탄 연기를 검게 내뿜으며 지나가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러니 그러기 전까지는 너나 할 것 없이 장날이면 이 고개를 넘어야 했다. 들판의 사방은 멀게 가깝게 산으로 에워싸여져서 지세로 본다면 호수나 방죽 같은 모양을 이루었다. 대례님, 저그 베는 게 다 할머님 땅인디요. 저걸 할머님 혼자 손으로 이루셨지요. 그런께 대례님은 너미 땅 하나도 안 밟고 저 산미티까지 가실 수 있지라오. 맨 처음 늦바우 고개에 강모를 내려놓고 소피를 시킨 다음 안서방이 한 말은 그것이었다. 강모는 속으로 놀랐다. 저 바다 같은 들판이 모두 할머니 것이라니. 가물가물한 산 밑에까지도 그것은 얼마나 광활하고도 아득한 넓이였는지. 그때 이상하게도 강모는 지질리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할머님 땅은 산 너매도 들 너매도 얼마든지 있지요. 할머니, 안서방 말이 정말인가요? 할머니 청한 부인이 강모의 말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들판은 매화 낙지다. 산에 가로막혀서 더 뻗어나가지 못한 것이 서운은 하다만 땅의 지세가 아주 좋으니라. 매화 낙지? 매화매 꽃화 떨어질 낙 따지 그렇게 쓰지. 꽃이 떨어지는데 무엇이 좋은가요? 이 사람아, 꽃은 지라고 피는 것이라네. 꽃이 져야 열매가 열지. 안 그런가? 내 강아지. 정한 부인은 어린 강모를 무릎에 올려 앉히며 궁둥이를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강모는 그 아득한 들녘 먼 곳까지 하염없이 매화꽃잎이 날리는 꿈을 꾸었다.
어찌 보면 그 꽃잎들은 오륙골 작은 집의 토담가에 서 있는 늙은 살구나무에서 휘날리는 연분홍 살구꽃인가도 싶었다. 그만큼 작은 집의 살구나무는 우람한 아름들이었던 것이다. 강모와 한 살 차이였던 사촌누이 강실이는 살구나무 아래 앉아서 소꿉장난하는 것이 일이었다. 납작한 판자 위에 사금파리들을 늘어놓고 솔잎이며 신건지 나물 같은 것, 그리고 황토 흙을 빚어 만든 시루떡과 그 시루떡에 좁쌀이나 수수를 박은 콩떡들을 챙길 때 작은 꽃등에는 땀방울마저 솟아났다. 그리고 모처럼 얻어내는 조개 껍질이야말로 잔치상을 차리기에는 오금이 저리게 즐거운 그릇이었다. 떨어진 살구 꽃잎을 수북이 담아 밥상을 보아오면 강모는 나뭇가지 젓가락으로 꽃잎을 집어먹는 신용을 하는 것이다. 맛있어? 응? 더 줄까? 응? 그러면 강실은 다른 조갑지에다가 또 꽃잎을 수북이 담아주었다. 강실이는 같은 사촌지간이라도 수촌 숙부의 아들 강태보다는 강모와 훨씬 잘 놀았다. 강태는 강실이의 소꿉농부동무 같은 것을 해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성질이 급하고 날카로운 강태로서는 꽃잎으로 밥을 먹는 따위의 일에 관심조차도 없었으며 틈만 나면 칼을 들고 무슨 연장 같은 것을 깎아 만드는 것이 일이었다. 강모는 나중에 문중의 형제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될 때까지도 강실이와 어울려 소꿉을 놀았었다. 그러나 안서방에게 업히지 않고 혼자 학교에 갈 무렵 강실이의 살구나무 밑에도 자연 가지 않게 되었다. 강실이도 언제부터인가 방 안으로 들어앉아 바느질을 배우고 술을 놓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말았다. 이만하면 되었지요? 인자 김치를 먹일까요? 이번 연날리기는 맡아놓고 서방님이 1등 하실 거이구만요. 안서방은 허리를 펴며 강모에게 말한다. 이제 사기가루를 불에 불에 개어 자세히 감긴 명주실에다 칠하면 된다. 김치 먹인 실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베이기 십상이다. 마치 실이 톱날처럼 사나워지는 것이다. 인자 보름도 며칠 안 남았는디 그동안에 실컷 날리시오. 안서방이 대접에 담긴 불에 불에 사기가루를 털어넣는다. 정월 보름이 지나고도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고 욕을 듣는다. 상놈이란 꾸중도 내린다. 강모는 연날리기에 자신이 있었다. 미리 탄탄한 꼭지연에 붉은 눈가를 달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려는 용까지도 꿈틀꿈틀 그려넣었다. 비늘도 발톱도 그렸다. 그러나 동무지 흥겹지가 않았다. 아까 청한 부인에게 들은 말 때문인지도 몰랐다. 작은 사랑에 앉아 제가 만든 연에다가 공들여 청룡을 그리고 있는 강모에게 큰 방으로 들라는 정갈이 왔었다. 붓을 놓고 안채로 건너갔을 때 청한 부인과 이기채 그리고 수천 숙부 기표 오륙골 숙부 기응이 둘러앉아 있었다. 강모야. 청한 부인이 목소리를 누르며 부드럽게 불렀다. 이기채는 큼 헛기침을 했다. 기침 소리에 송곳 같은 힘이 들어있는 것이 못마땅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었다. 마침 새벽군이 뜸 한 틈을 타서 부른 것이 틀림없었다. 사실 첫 달 들면서부터 끊임없이 들고 나던 사람들과 정초에 새벽군 무리에 밀려 강모는 집안 어른들과 얼굴 마주칠 시간조차도 거의 없다시피 했었던 것인데 너 대실에 다녀와야지. 청한 부인이 말끝을 누른다. 그러면서 윗몸이 강모 쪽으로 기울어진다. 강모는 그 서슬에 몸을 흠칠하며 뒤로 물러앉는다. 설을 쇠었으니 빙장어른 빙모님한테 세배하러 가야지. 대답이 중치에 막힌다. 그간 편지는 한 번이라도 했었느냐?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어찌 네 형편대로만 한단 말이냐? 방한 사람들도 모두 말이 없다. 사람이 그리하면 못 쓴다. 모진 마음이란 서로 안 먹는 것이 좋으니라. 남남끼리도 그럴진데 하물며. 그러자 이기체가 입을 열었었다. 신행까지 아직도 창창하게 남았는데 천천히 가지요 뭐. 저도 아직 학생이니 할 일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헐 일이 많다손 치더라도 사람으로서 인륜의 근본을 어기면서까지 헐 일이란 무엇인고? 아직 나이 저렇게 어린 것이 인륜이며 음양이 무언지 알겠습니까? 모르면 가르쳐야지. 가르친다고만 되는 일인가요? 다 때가 있는 법이지요. 묵시는 2, 3년 걸리기 예산데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다니? 저의 혼행 다녀온 것이 벌써 작년 가을 이 얘기 아닌가? 해를 넘겨 보름이 가까운데 아직까지 제 행도 안 가고 있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어? 편지 한 장도 없이. 그런 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린단 말인가? 15이 적은 나이인가? 이제 설도 세고 했으니 16이야. 16이면 호패를 차는 나이야. 억지로야 그것이 되는 일입니까? 이기체는 확실히 무엇인가 사돈댁에 대하여 틀려 있었다. 혼행길에서만도 그러지 않았는데 상객을 다녀온 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몹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모야, 할미한테 말해보아라. 언제 가겠느냐? 청한 부인이 강모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며 물어본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눈매에 엄격한 소리가 서려 있었다. 그 눈매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부인 앞에서 말할 때 보통은 고개를 잘 들지 못한다. 못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부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까닥 모르게 이쪽이 얼어붙기 때문이다. 말을 해보아라. 강모는 여전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 아직 어린아이 티를 못 벗었구나. 이제 너는 새서방이니라 어른이야. 어리광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한 부인이 허리를 곧주 세우고 정좌하였다. 백모님, 제가 사랑으로 데리고 가서 타일로 보지요. 알아듣게 이르겠습니다. 숙부 기응이 결국 강모를 모면시켜 주었다. 본디 이기채와 기표, 기응은 동복 형제였다. 그러나 대종가의 종손인 준의가 그 나이 16살을 가까스로 넘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청한 부인은 19의 나이로 혼자 남게 되었던 것이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뒤 준의 아우 병의가 성혼하여 그 장자 기채를 큰 집으로 양자하였다. 부인이 25살에 기체를 양자로 맞이하였는데 기체도 벌써 40을 넘어 선호국에 이르니 청한 부인은 어느덧 68이라 고희 이른에 가파른 마루턱에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딸 가진 쪽의 마음은 아들하고는 또 다른 법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근심으로 졸아들게 하는 일이란 몹쓸 일 중에서도 가장 몹쓸 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봐라. 당장의 우리들도 강년이 일로 얼마나 근심을 허는고, 딸 자식이란 키울 때도 정성이 10배나 더 들지만 시집을 보내고 난 다음이 더 근심거리인즉, 강년은 강모의 큰 누이로 멀리 황씨 문중으로 혼인하여 간 사람이다. 강년의 이름이 나오자 이기체의 미간이 날카롭게 찌푸려진다. 나가 보아라. 사람의 마음이 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만 안 가는 마음이라도 그저 자꾸 기울이면 자연 흐르고 고이게 마련이니라. 어찌되었든 이번 정초에는 대실에 꼭 다녀오너라. 늦어도 보름을 남기지 말고. 큰 방에서 기응을 따라 대청으로 나오는데 건넌 방에 문이 열리며 어머니 율촌댁이 내다본다. 기응은 그 기척을 알아차리고 이따가 사랑으로 나오니라 하더니 혼자 토방에 내려선다. 율촌댁은 큰 방에서 나는 소리를 내내 듣고 있었던 것이다. 강모는 건넌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책상다리를 한 채 입을 다물고만 앉아있었다. 율촌댁이 모반에 강정이며 약과를 담아 내놓는다. 좀 먹어라. 입맛이 당길 리가 없다. 그것을 알면서도 율촌댁은 말이 없는 강모의 손에 약과 한 개를 굳이 들려준다. 보름이 지나고 언뜻 며칠 뒤에는 학기가 시작되어 전주로 가버릴 아들이다. 무엇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심정에 그네는 강모만 보면 먹을 것을 내놓지만 그는 거의 아무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손에 들려준 약과를 다시 모반에 담아버리고 강모는 일어선다. 할 말이 있다는 얼굴이다. 사랑에 나갈라요. 오륙골 숙부 기다리실 텐데.
겨우 밀어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강모는 그냥 건넌방에서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바로 사랑으로 들지 못하고 누마루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안서방이 사기가로 빻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강모 안 들어오냐? 작은 사랑방에서 기응의 목소리가 토방으로 들려왔다. 강모는 짜증에 역력한 발짓으로 신발을 대또리에 팽개치고 작은 사랑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부친 이기치의 것보다 숙부 기응에게 훨씬 친근하게 마음을 놓는 강모의 속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었다. 차다 이 아래로 내려오니라. 괜찮아요. 이리 와. 여기는 뜻이다. 강모는 아랫목으로 내려가 기응의 곁에 앉는다. 기응은 모색이 잘 생긴 편은 아니다. 그저 순우질박한 모습이라고 할까? 꾀가 없는 천성을 말하듯 그의 눈은 항상 담담하고 입술에도 욕심이 물려있지 않다. 그러나 결단력이 없어 자기 앞을 각단지게 꾸려나가기 힘든 사람처럼도 느껴진다. 어쨌든 강모는 오륙골 숙부를 대하면 마음이 푸근하다. 은연중에 청한 부인의 서리빨 같은 기상, 이기체의 노째떨이 같은 강단에 짓눌리며 가슴을 제대로 못 펴고 자라난 탓일까? 그래서 자연 틈만 나면 오륙골 작은 집으로 내려가게 되고 가면 그곳에는 강실이가 있었다. 아나 여기 용을 그리다가 말았네. 마저 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오니라. 시키나 안 그릇 먹자. 이 얘기는 그때 허기로 하고. 기응은 꼭지연을 강모 쪽으로 밀어주며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기응이 나간 뒤 벼르를 끌어당겨 붓을 적시었으나 도무지 머릿속이 어수선하여 용이고 무엇이고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나와버렸다. 다 되었네요. 이리 주시지요. 안서방은 부레부레 개어넣던 사기가루를 털며 강모의 손에 들고 있는 자세를 달라고 한다. 손바닥에서 푸르르 가루들이 반짝이며 날아 떨어진다. 어느새 짧은 겨울해가 설피 지려고 한다. 나 오륙골 작은 집에 가. 강모는 일어서는 안서방이 뒤에 그렇게 말하고 궁리하여 강모에게 고개를 수그리며 웅숭웅숭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람들과 엇갈려 솟을 대문을 나선다. 강모가 살구나무 아래서 한번 멈추어 섰다가 마당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강실이는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다. 두 손에 김용물이 담긴 함지박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엌 앞의 수채에 물을 버리려고 나온 모양이었다. 강실이는 함지를 든 채로 강모를 바라보았다. 그네는 연분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강모에게는 낯익은 빛깔이었다. 솜씨가 음전한 오륙골 작은 어머니는 강실이 키가 크는 것에 따라 입었던 옷을 뜯어 다시 짓는데도 언제나 마치 새 옷처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물론 청한 부인이 새 안에 미리 강실이의 설빈 몫으로 명주를 내리기도 했었으나 오륙골댁은 강실이한테 곱게 한번 대보기만 하고는 보자기에 싸서 반다지에 넣어두고 말았다. 혼수로 아끼는 것이리라. 재작년 강모가 보통학교를 졸업하던 해의 정초에 강모는 연분홍의 치마에 연노랑 명주 조고리를 입은 강실이와 마주치면서 무엇에 호되게 맞은 것처럼 순간 정신이 혼미했었다. 늘 보던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랄 수가 있는 일일까? 아무래도 알 수 없었다. 강모는 가슴의 핏줄을 김치 먹인 실로 베이기에 동여매는 것 같은 이상한 아픔을 느꼈다. 막힌 핏줄이 펄떡펄떡 뛰는 소리가 자기 귀에도 역력히 들렸다. 사람들은 그런 강모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사하게 둘러앉아 항렬대로 돌아가며 강실이의 세배를 받는 것이었다. 하이쿠, 이제 우리 강실이가 처녀가 다 되었구나. 시집 가야겠다. 청한 부인이 몹 안에 엿을 담아 내주며 강실이의 손을 잡았다. 강실이는 손을 잡힌 채 고개를 외로 돌리며 얼굴을 붉혔다. 그네의 검은 머리단 끝에는 검자주 제비불이 댕기가 물려있고 수줍음에 물이 든 귀와 흰 목의 언저리에는 살구꽃빛이 돌았다. 그리고 거기에 몇 오라기의 잔머리가 애잔한데 그네의 둥근 어깨는
강모의 마음에 야릇한 충격을 주었다. 휘어 잡아보고 싶은 심정을 내리누르는 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작년 설에 지난해와 같은 설빔을 입고 강실이가 종가에 세배하러 왔을 때 강모는 콧날이 찡해지면서 반갑고도 애처로운 심정을 금하지 못했다. 형은 알 길 없는 소름 같은 것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주고 싶은 간절함이기도 하였다. 강실이는 한 해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둥글고 도톰하던 두 볼이 갸름하게 흘러내리고 눈매의 그늘은 잠잠하면서도 깊어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강모는 가슴이 사무쳤다. 한두 번 마주쳐도 강실이는 강모를 바로 안 보고 비스듬히 얼굴을 돌리곤 했다. 그런데 왜 지난 가을 대실의 신방에서 꿈에 본 강실이는 연두 조고리를 입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 연두의 빛깔이 지금도 선연히 가슴에 번지고 있는 것을 강모는 느낀다. 오라버니, 강실이는 부엌 바라지 앞에 선 채로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 김이 서려 있었다. 그네가 들고 있는 함지에서 김이 오르고 있는 때문일까? 그네의 얼굴도 김에 부옇게 어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추운데 들어가세요. 가슴에 서렸던 물방울이 차갑게 줄을 그으며 복판으로 미끄러진다. 강실이는 강모와 한 살 차이일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허물없는 소꿉친구였으며 정다운 온우이었던가. 지난 가을까지만 하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놓고 지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그렇다. 바로 그때부터 그렇게 달라졌었다. 지난 10월 대실에서 혼례를 마치고 매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토록이나 마음 무겁고 선뜻 동구 안으로 발을 내려놓기 어려웠을 때 마치 달걀의 흰자이처럼 우무질로 투명하게 엉겨있는 것 같이 느껴지던 마을은 이상하게도 강모를 혀끝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강실이를 어찌 볼꼬? 강모는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었다. 어쩌면 강실이는 그 우무질의 속속 깊숙이에 감추어지고 숨겨져 버려서 다시는 얼굴마저도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왜 그렇게도 마을은 낯설고 어색하였던가. 강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구로정의 둔덕에 서서 강실이의 집 살구나무를 내려다보았다. 각성 바지들이 호재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민촌 검은굴을 지나올 때도 그들은 나락을 찌타말고 일손을 멈춘 채 혹은 콩타작한 것을 두리끼질하다가 연자매를 돌리다가 강모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다 보았다. 무엇인가 부러운 듯한 시선과 함께 자기들끼리 한 말이지만 강모에게도 그대로 들리는 얼마나 좋을까이? 그러더니 아랫몰 중뜸을 지나 구로정에 이르자 문중에서도 마중을 나왔다. 새신랑 오는가? 장가드는 것이 좋기는 좋구나. 그새 신색이 훤해졌구나. 밤새 안녕하시냐다더니 강모야말로 밤새 어른이 되어버렸네. 그러나 강모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한낮바람 소리와도 같이 들렸다. 구로정에서도 한눈에 들어와 보이는 오륙골 작은 집의 늙은 살구나무 둥치만이 어두워지는 만취의 하늘을 떠받들며 꺼멓게 드러나 보였다. 혼례를 올린 후 인재행을 마치고 3일 만에 신랑과 함께 신부가 시댁으로 신행을 오는 집안도 덜어 있기는 하였지만 반가의 법도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3일 신행은 상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양반 가문의 신부는 신랑을 홀로 보낸 후 친정에 남아있다가 다시 좋은 날을 받아 우기를 하는 것이다. 시댁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보통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길면 3년도 걸린다. 사람들은 그런 풍습을 묵신행이라 불렀다. 그러니 강모는 신부를 대불지 않고 혼자 돌아왔지만 대소가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온 것이나 진배 없이 할애하였다. 큰일 났구나. 이제 몸은 매안에 있고 마음은 대실에가 있을 것이니 강모 키가 3,000발이나 되겠다. 베갯머리 허전해서 밤이면 잠을 어찌 들꾸? 할 일 없는 노릇이지 별 수 있겠나? 만리 같은 남도 땅 대실에는 혼자서 남몰래 몽중에나 오갈 수밖에. 처음엔 다 그런 것이니라.
그 고비에 정들으라고 떨어져 있는 것임에 너무 상심은 말일이야. 그나저나 학생 서방님, 이제 콩밭에다 혼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 서한을 멀리하면 장래일이 근심이로세. 떠들썩한 하객들의 웃음소리에 문득 대실의 초래청과 음식 냄새, 기러기 코에 걸려있던 청실 홍실이 나부끼며 강모의 뒷머리를 휘감아 짓눌렀다. 강모는 웃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슬그머니 방 안에서 빠져나와 마당에 섰을 때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였다. 소매자락과 목 언저리로 싸늘한 밤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때 강모는 중문 곁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막 중문으로 들어서려는 것도 같았고 중문을 나서려는 것도 같았다. 어쩌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며 들지도 나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했다. 어두워진 방공에 우두커니 서 있는 중문의 기둥은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거기 서 있는 사람을 감추어주고 있었다. 강실아! 강모는 그렇게 불렀다. 왜 안 들어와? 들어와! 아마도 그네는 숲분 내외를 따라 큰 댁으로 올라왔던 길인 듯 싶었다. 그런데 오륙골 숲분 내외와 강태는 사람들이 들었자 웃음소리로 넘치는 큰 방에서 보았지만 강실이는 눈에 띄지 않았었다. 혼인길은 무사하셨어요? 그 더듬거리는 말의 끄트머리 때문에 강모는 순간 아찔하였다. 무사하셨어요? 셨어요? 마음이 서늘하게 식으며 가라앉는 것이었다. 그렇게 강실이가 멀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강모의 탓이 아니라 그네가 그만큼 멀찍이 비켜서 버린 탓이었을까? 강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강실이의 말투가 바뀐 것이다. 누구 왔냐? 방 안에서 기응의 소리가 들려오자 그때서야 강모는 저예요 하고 걸음을 떼었다. 저녁 까치가 집을 찾아오고 있는지 허공에서 까작까작 소리가 울린다. 잔설을 스치는 바람 끝이 차다. 그래, 계약은 언제 오는고? 기응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의 허두를 그렇게 꺼낸다. 아까 참에 큰 집에 들렀던 강태도 강모와 두 학년 차이로 전주 고보에 다니고 있어서 학교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암만 해도 객지란 내 집 같지 않은 법이라 고생 많이 될 것이다. 기응의 말 사이에 바람 소리가 섞인다. 강모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지 않았다. 기응도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다. 숙질은 서로 말이 끊긴 채 앉아만 있다. 말이 끊어진 사이로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그릇 씻는 소리가 달가락 달가락 들려온다. 그 소리는 강모의 마음에 음향을 울리며 얹힌다. 남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으로 만나서 무슨 정이 그렇게 샘물같이 솟아난다냐. 사람의 정이란 나무 키우는 것 한 가지라 그저 성심껏 물주고 보살피고 믿어두면 어느새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언제 그렇게 됐는가 싶게 열매도 여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물 안에 갖다가 심어놓고 천대오면 못 크는 법이 아니냐? 정도 그와 똑같으다. 이왕에 정해진 일,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맘 하나 먹는 것에 따라서 여자의 한평생이 죽고 사는 일이 달렸다면 어쩌든지 내가 마음을 다 숙게 먹어야지, 안 그러냐? 한참 만에야 입을 연 기응은 등판을 당겨 부싯돌을 그으며 한마디 한마디씩 끊어가며 천천히 말한다. 목소리에 등잔불에 그으름이 섞여든다. 생각하면 네가 여느 손자하고 어디 같은 손자냐? 그게 이렇다. 이름이 같다고 몫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지. 너는 이 집안의 대종손이란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청암 할머니가 그 어떤 분이시냐? 비단 이씨 문중에서만 어른이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남원 군내에서는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데가 없으니 일찍이 소년의 나이에 청상으로 홀로 되셔서 오늘날을 이루기까지 그 양반의 고초가 어떠했는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른의 의지는 누가 감히 흉내를 못 내게 대단한 것이지. 그런 양반의 손자로서 너도 남달리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바깥에 잔바람이 지나가는가
문풍지가 더르르 울리더니 등잔불이 흔들린다. 자박자박 정지에서 헛간 쪽으로 가는 발자국 소리가 불꼬리를 밟는다. 강모는 검은 그을음을 뱉으며 찾아드는 작은 불이파리를 바라본다. 그리고 강실이가 지나간 자리에서 일어난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이렇게 불꽃이 흔들리는 것을 사무치게 느낀다. 그러고 기응은 다시 말머리를 잡는다. 할머님도 이제는 연만하시다. 어른이 몸소 생사는 못하셨지만은 양자 허신 아드님이라도 손이 많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 하나를 독자로 두었을 뿐이니 마음에 근심이 크실 게 아니냐? 내 위로 누이가 둘이 있었다고 하나. 작은 누이는 그렇게 실없이 일찍 죽어버리고 큰 누이 강년이만 해도 온전타 허기는 어려운 사람. 집안 내력이 이러고 보니 네가 아직 나이는 어리다만 어른 노수를 해야 할 처지다. 그저 종갓집이 흥이야 문중도 흥하는 법.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0리라고 네 한 몸이 너 하나의 몸만은 아닌 것이다. 어쨌든지 이번 일은 할머님 말씀대로 해라. 아, 그러고 할머님이나 네 아버님이나 모두 손자도 기다리시는데 네가 그 소원을 풀어드려야지. 안 그러냐? 강모는 기응이 농담삼아 덧붙인 끝에 말해 속에서 불끈한 것이 치밀어 오른다. 아들? 내가 아들을? 강모는 가슴이 손바닥만하게 좁아진다. 그리고 그것은 이빨을 물듯이 오그라들어 주먹이 되어버린다. 그만 가볼랍니다. 왜 그새 가게? 저녁이나 먹고 가지. 이 얘기도 아직 덜 했는데. 그냥 가지요 뭐. 그럼 그래라. 왜 갈라고? 저녁 다 해놨구만은. 마당의 기척을 알아차렸는지 오륙골대기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정지에서 나온다. 올라가서 먹지요. 아니 왜 그렇게 금방 일어나 아무것도 안 먹고는? 또 내려올게요. 오기는 언제 또 올래? 말이 쉽지. 그래 너는 작은 집이 무슨 며칠리 길이라고 그렇게 한번 오기가 어려우냐? 오며 가며 좀 들어오지. 너네 집같이 살인문 앞을 그냥 지내가 늘. 우리 골댁은 아무래도 서운하고 아쉬운 기색이었다. 그만큼 강모는 모처럼 온 것이다. 아, 들어가거라. 내가 금방 저녁 차려주마. 괜찮아요. 너야 괜찮겠지만은 내가 서운해서 안 그러냐. 들어가거라. 응? 오래간만에 강실이랑도 놀고. 그럼 식혜라도 한 그릇 마시고 가렴. 집에 가서 먹지요. 참 너도 누가 큰 집에 식혜가 없어서 그런다냐? 기어이 갈래? 우리 골댁은 할 수 없다는 듯이 묻는다. 그럼 저 올라갈랍니다. 그래라. 정 네가 그러면 어쩌겠냐? 저녁 다 됐는데 밥이나 한 그릇 따숩게 먹고 가면 좋겠구만. 살인문 쪽은 더욱 어두웠다. 초생달이 하늘 한 귀퉁이에 걸려 있으련만 어둠을 비추기에는 너무나 가냘픈 것일까? 찬 별빛만 몇 개 보인다. 강실아, 우리 골댁이 정지에 대고 딸을 부른다. 오라버니 등 좀 잡아줘라. 그 말 끝에 강실이는 소리도 없이 등롱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가시지요. 강실이는 강모 곁으로 다가서서 한참 만에야 그렇게 말했다. 거의 들리지도 않는 찾아드는 소리이다. 길이 어두워서 밤길이라 발밑에 잘 보고 가시어요. 강실이의 목소리가 귀에 젖는다. 어깨가 금방이라도 손안에 잡힐 듯하다. 강실아, 둥글고 이쁜 사람아, 네가 없다면 나의 심정이 연두로 물들은들 어디에 쓰겠느냐. 강모는 살인문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밤의 별빛들은 영롱하게 부서지며 바람에 씩기우고 있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들어가. 강모가 손을 들어 보인다. 강모의 눈에는 등롱의 불빛만 어둠 속에서 주황으로 번지고 있을 뿐 강실의 모습은 어둠에 먹혀 보이지 않았다. 강모는 보이지도 않겠지만 강실이를 향하여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지금 강실이도 나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였다.